안녕하세요. 몽키 바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게요? 대요. 뭔데? 저는 박감독입니다. 몽키곰이냐? 몽키입니다. 몽키. 몽키대요. 몽키 매직. 네. 저희가 오늘 여기 어디냐면요. 여기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고요. 제주에서도 중문. 중문이에요. 여기가 차가 좀 많네요. 중문이. 제주에서 지금 이 좀 오래된 차를 끌고 아주 오래됐어요. 이거 한 십몇 년 된 차인데 전 제주에서 이걸 탑니다. 이게 차가 익스플로러죠? 익스플로러. 그렇지. 익스플로러 3세대. 그렇죠. 아주 탱크가 습고 아주 좋습니다. 이게 포드컨데 차가 잘 나가요. 아차시시. 아차. 지하고 하고, 자, 저희가 어디를 가냐면요, 여기 중문 해수욕장을 갑니다. 하는 이유가 있죠. 중문 해수욕장을 가서 뭔가를 찾으러 가는데 뭐가 있을까. 자, 오늘 여기 바다가 해무가 좀 많아. 날씨를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죠. 맑은 듯 해무가 바다 안개가 많이 꼈어. 이렇게 보면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날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제주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해 봤는데? 여기로 아마 내려가. 아우, 걸어야 돼. 어? 많이 걸어야 돼. 어? 여러분, 여기 해수욕장을 내려가야 되는데, 많이 걸어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가는 걸로. 이 뭔 개소리야? 가야 되는데. 끝. 덥네. 아까. 많이 샀어. 아까 연돈 가서 까이고 연돈을 그냥 주제넘게 가봤죠. 혹시나 무려, 해서 무려 3시 반 넘어서. 네. 문이 열려있길래 그냥 먹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가래. 다 끝났대요. 조기 마감했대요. 거긴 아직도 연돈은 많이 기다려야 되나 봅니다. 그 사장님만 잘 보고 저 마스크 쓰고 계셨는데 잘 봤어요. 인사드리고 왔어요. 그거로 만족하는 거야? 그쵸. 그걸로 이제 만족해야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저거는 제주도를 처음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많이 찍지. 찾아가니까 저희가 무슨 날인지 중국인들하고. 여기 또 여기 중문까지 내려갔는데 우리가 가는 갈치집이 있지. 여기는 국도둑이잖아. 그쵸. 갈치 조림복장? 네. 그치. 조림 조림 먹고. 자, 여러분, 수영장, 해수욕장 갈래다가 망쳤고요. 그냥 밥이나 먹으려고. 여기가 어디냐면, 이야, 이 좋은
A few moments later. 우댕이 맛있던데. 우댕이요? 우댕이 맛있던데. 시나콜에도 왔는데 우댕이 맛있어 가지고. 3월달에 왔을 때. 네, 3월달에 오고. 안 먹은 지 4시간 만에. 그렇죠. 전부 그냥 해산물이네. 아침에 너 황태국 먹었지? 황태, 점심에 한치물에. 어. 저녁에 갈치. 갈치. 근데 바다는? 제주잖아, 제주. 제주에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제주도 그렇지. 바다만 먹고 다니는 거야. 아우, 갈치가 맛있어. 이거를 이렇게. 뒤로서 뿌려서 먹어야지. 그래야 맛이 나고. 잘 먹는 사람들은 동영상 보니까 엄청 잘 먹던데요. 왜? 일단 해체가 빠르지.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그 딱딱딱 갈치 제대로 먹는 거는 유튜브 찾아보시면 막 다른 거 많이 나와요. 저는 일단 한 것도 발라먹고 그리고 다 끓고 이거 한번 먹어 볼게요. 오뎅 좀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오뎅 좋아하시나 봐요. 이름도 받았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응. 어우, 오늘 이거 컨텐츠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좋댔어. 빨리 가야 됩니까? 먹고 싶은 국수인데. 대비 중국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비행기 탈 수 있을까? 와, 미치겠네. 야, 비행기 시간 딱 1시간 남았어. 5시 50분 비행기인데. 저기 외도동을 찍었다가 그러고 가야 돼. 외도에서도 공항까지 15분에서 20분이 걸려. 그러니까요. 이건 공항을 찍은 게 아니야. 젖었어요. 젖었어. 현재 시간 4시 53분인데
애월 조금 옆에 있는 거기까지 거기를 찍고 짐 챙겨서 공항까지 5시 50분 비행기를 타야 했는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덧 갈치를 맛나게 먹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갈치 조림을 뜯어먹고 있었지. 근데 갈치를 주는 게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서 또 조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한 20분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뭐 푸드파이터도 아니고 10분 만에 그냥 딱딱 이렇게 먹고 그냥 라면이 아니죠. 남녀 사이에 오는 애들은 좋지. 하루 좋다. 어제 하루 거기서 올것 같아. 옛날에 섬 들어가서 백한 것처럼. 시간 다 돼가지고 다시 잡으려면 없어. 내일 아침에 가야지. 헬로 키티. 헬로 키티. 여기는 헬로 키티. 아, 우리 여자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딸내미들. 네, 헬로 키티 뮤지엄. 저희가 반나절을 돌릴 수 있어. 아, 진짜. 애들 들어가면 반나절을 통해서 때울 거야. 여러분, 이 차가 빨리 달리면요 에어컨이 꺼져요. 빨리 못 봐요. 더워요. 하나는 보기 해야 돼. 가더라도 에어컨을 세고 갈 거냐? 어? 빨리 가더라도 어? 덥게 갈 거냐? 문을 열고 와라 뭐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밖에 바람도 뜨고 지금 바람도 뜨겁고 제주 아시잖아요. 해무가 낀 날이라 아 찝찝하네. 페이트비 재밌다. 드라마 월드 좀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줘? 도와주세요. 아, 지금 좋은 사이로 비행기도 지나다니는데 좋은 사이로 저기 비행기가 내려오는 거죠. 20분 남았는데 만약 이게 만약에 아프리카 BJ나 막 이런 애들이었으면 이런 거 아니지. 야 X X X됐어 이씨 어떻게 할 거냐고. 야 좋댔잖아 집에 못 간다고 막. 야 씨 간치는 씨 간치는 저거 씨 하고 그냥 가지 막 이럴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재밌게 할라 보는 그 저기들도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늦었다며 시발 존나 느긋해. 그닥 표정에서 그렇게 뭐 늦은 느낌이 안 나. 어? 막 그런 거 있지. 혹시 조조한테 막 중간에 보내서 혹시 뭐 6시 50분 비행기인데 구하쳐가지고 지금 꽁치 많이 설정 아니죠. 설정 아닌 걸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갈치를 먹는다고 먹어갖고 또 아 정말 갈치 뼈도 잘 못 발라먹는데 진짜 계속 한 입 먹으면 입에서 가시 나오고 가시 나오고 비행기랑 갈치를 바꿨네. 겨우 지금 애월 쪽 왔어요. 애월 쪽. 날씨가 지금 해무가 껴가지고 와 보세요. 날씨가 서귀포랑 너무 틀려요. 이렇게 바닷바람에 구름이랑 안개랑 막 다 이렇게 막 지금 막 짬뽕이 돼가지고 여기는 진짜 무슨 200m 아니 500m 앞이 안 보이네. 500m?
55분 알고 보니까 탑승이 50분이었어요 뭐? 6시 20분 대표님 저 속이셨어요 당했어 와 기껏 뺐네 진짜 못 뺀 줄 알고 빨리 갈게요 여기 57분 내가 속았어 50분 비행기라 그랬는데 50분 탑승이네 10분 비행기에서 10분 비행기 자 갑니다 공기바나나였습니다 갑니다 가봐요 설정 아닌 거 보여줘